네, 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이수혁입니다. 그럼 저랑 함께 팝 퀴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당장 여행을 떠난다면 가고 싶은 곳은? 제가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바다를 간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최근에 작품 활동도 했었고 여행을 요새 많이 못 가다 보니까 바닷가가 가고 싶네요. 제주도도 좋고 동해도 좋고 바닷가가 있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오늘 화보 촬영 들어가기 전에 핸드폰으로 한 일은 뭐였더라? 마지막에? 아, 어머니랑 통화했어요. 지금 전화가 자주 오시더라고요. 뭐 걱정이 되시는지. 그래서 통화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통화 내용은 비밀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아, 이건 좀 길게 대답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약간 루틴이 생겼습니다. 일단 일어나면 양치를 하고 유산균을 먹고 그다음에 차를 한잔 마십니다. 아는 친구한테 다도 이런 걸 배워봤는데 아직 성격이 제가 다도까지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근데 아침에 티를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니까 굉장히 뭔가 하루의 시작도 좋고, 제가 운동을 보통 아침에 가는데 아침에 가기 전에 이렇게 몸도 깨어지는 느낌이고 생각 정리도 많이 되고 해서 아침에 보통 티를 마십니다. 오늘 나의 모습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네, 아무래도 이렇게 저 스태프분들이 멋지게 꾸며주셔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5년 만에 마리클레르와 함께 이렇게 인터뷰 화보를 진행하고 있는데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호에서 만나요. 오늘 들은 음악은? 너무 많은 걸 들었는데 보통 이렇게 차에서 이동할 때나 아니면 아침에 음악을 자주 듣는 편이어서 음악을 굉장히 자주 듣고, 또 듣다가 제가 좋아하는 노래, 공유하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이렇게 제 SNS에 올려드리기도 하는데,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새로운 곡이 나와서 그걸 들었습니다. 위켄드 노래고요. 보면서 그걸 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 거 해보겠습니다. 오늘 자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은? 메이크업을 평소엔 잘안 하는 편인데 오늘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셨으니까 일단 메이크업을 깨끗하게 지워야겠죠? 그리고 화보 촬영한 거를 스태프분들이 많이 찍어주셔서 아마 그거 모니터를 하고 자게 될것 같습니다. 팝 퀴즈를 진행해 보니까 지금 제가 재밌게 하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 걸좀 보다가 자야 되겠어요. 너무 늦었나? 오늘 마신 음료는? 네, 아침에 일단 티를 마셨고요. 여기 와서는 촬영에 집중하기 위해서 커피를 마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막 음료수 종류들을 많이 좋아했었는데, 최근에는 음료수보다 뭔가 물, 뭐, 티 이런 걸 많이 마시는 편이고요. 여러분께도 추천합니다. 굉장히 티나 물을 많이 마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티는 이제 팬분들도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저도 지금 배워가는 과정이라 여러 가지 많이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티가 아니더라도 아침에 어떤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건 굉장히 좋은 어떤 행동인 것 같습니다. 좋은 루틴인 것 같아요. 추천드려요. 이거를 안 날라가게 잡고 해봐야겠다. 그냥 할게요. 오늘 가장 잘한 일, 그리고 또 오늘 가장 후회되는 일, 2021년에 제 모습을 또 이렇게 사진과 영상으로 남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화보를 찍기로 한 게, 찍고 있는 게 가장 잘한 일인 것 같고, 오늘 가장 후회되는 일은 약간 욕심이 과했어요. 아침에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왔는데 조금 얼굴이 더잘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운동을 안 했으면. 네, 이렇게 마리클레르와 오랜만에 화보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더불어 이렇게 팝퀴즈라는 코너를 함께 할수 있는 것도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아마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리클레르 9호로 저의 화보가 나옵니다. 인터뷰도 있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